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6가지 레시피.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미끼 문자, 악성 앱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금감원, 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수상한 문자 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문자 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 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금융사, 금감원, 경찰, 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두 번째 레시피.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휴대폰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여 악성 앱 설치를 예방하세요.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1. 스마트폰 설정 앱 클릭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 접속 3.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를 눌러 설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V3, 시티즌 코난 등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세 번째 레시피. 대부 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유튜브,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광고 댓글에 고객 연락처를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가짜 대부 광고입니다. 네 번째 레시피. 금융회사는 대환 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환 대출은 계약, 법 위반이라며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먼저 상환하라는 요구는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SNS 메신저 등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섯 번째 레시피.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신용점수를 단기간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금전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입니다. 여섯 번째 레시피. M세이퍼의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M세이퍼의 휴대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6가지 레시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